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레노버 샤오신 패드 새로운 제품이 몇 가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5월 신상이라고 되어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레노버 샤오신 스튜디오 패드 11.5인치랑 레노버 샤오신 패드 2024 뉴 컴포터블 버전 11인치,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6월 중 순차 발송이라고 써 있는데 6월 중이라고 라고 생각했는데 잘 보니까 벌써 오늘이 5월 20일 5월 후반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 시간 참 빠르다. 그럼 먼저 레노버 샤오신 스튜디오 패드 11.5인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49,680원인데 이거 아마 토스페이 10% 할인이 들어가면은 아마 220,000원? 요 정도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샤오신 패드 스튜디오. 오, 뭐야 이거. 뒤에 약간 스탠드 같은 것도 달려있네요. 그리고 여기 옆에 뭐지 이거? 꼭 CD롬 집어넣는 그런 틈새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아니겠죠 설마. 뭐지 이거, 스피커인가? 어쨌든 스탠드처럼 세워놓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걸로 보이고요. 플래그십 사운드, 하이파이 매트릭스 오디오 시스템에 JBL 커스텀 고음 4유닛이랑 중저음 4유닛, 크로스오버 주파수 유닛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JBL 하이레스 오디오 인증이 들어갔다고 하고 프로페셔널 정밀 튜닝에 하만카돈 골든이어 인증. 아, 뭔가 사운드 관련된 게 많네요. 이건 약간 사운드 특화 모델인가? 포터블 스피커와 맞먹는 22cc 대형 어쿠스틱 챔버, 26W 맥스 고출력, 파워 밸런싱 오디오 시스템, 매트릭스식 고주파수 오디오 시스템, 11.5인치 고주사율 스크린에다가 메탈 프레임 바디에 일체형 킥스탠드.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뭐 케이스나 이런 거 필요 없이도 이 본체 자체만으로도 세워놓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8600mAh의 대용량 배터리에 45W 고속 충전, 거기다가 터치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대형 어쿠스틱 챔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오디오에 굉장히 특화된 모델인 것처럼 보여요. 최상의 사운드를 위한 플래그십 어쿠스틱 구조라고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계속 사운드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 태블릿 프로세서가 더 궁금한데 프로세서 얘기가 없어. 뭔가 좀 불안한데? 프로세서는 뭔가 대단하지 않은 거 아니야? 막 이상한 거 스냅드래곤 680 이런 거 집어넣은 거 아니겠지? 그래서 사운드를 굉장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듀얼 진동 밸런싱 기술. 야, 난리 났다. 사운드 우리 짱짱맨입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이파이 JBL 사운드 퀄리티, 하만카돈의 음향 기술에 JBL의 어쿠스틱 팀의 정밀 튜닝, 리니어 청감을 메이킹, 심금을 울리는 역동적이고 웅장한 저음, 돌비 애트모스의 사운드 바이 JBL의 뭐 하이레스 오디오까지 난리 났죠. 포터블 뮤직 플레이어로 변신. 오, 그래?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하다. 도대체 음질이 어느 정도면 이렇게 막 쌩 난리를 치면서 사운드를 강조를 할까? 이 정도로 사운드 강조했던 태블릿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태블릿으로 우리가 보통 하는 게 약간 뭐 넷플릭스 보거나 뭐 유튜브 보거나 이런 거 이제 자주 하잖아요? 근데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즘은 약간 캠핑한다거나 뭐 차박한다거나 야외 같은 데 놀러가서 쓴다거나 요럴 때 사실 태블릿 같은 거 쓰면서 영상 같은 거 볼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일반적인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질 좀 많이 아쉽긴 해요. 특히 막 싱글 스피커 이런 태블릿도 있고 또 뭐 쿼드 스피커 이런 거 달렸다고 해도 약간 뭐랄까 태블릿 자체 통울림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소리 자체가 그렇게 막 명료하게 안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사운드를 강조했다? 궁금하긴 합니다. 11.5인치의 2K 디스플레이인데 주사율이 90Hz예요. 이 90Hz 주사율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만 봐도 이게 약간 게이밍 태블릿이나 이런 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영상용 태블릿으로 쓸 거면 사실 60Hz로도 충분하긴 하거든요.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것도 60Hz가 한계잖아요. 그 이상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90Hz까지만 지원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일체형 스템리스 킥스탠드, 이거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디자인이 아래로 갈수록 여기가 살짝 두껍거든요? 아마 제 생각엔 여기에다가 스피커 관련 유닛이 막 우퍼라든지 막 이런 거 막 집어 넣으려고 여기가 약간 두껍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잘 보니까 옆에 이렇게 홈 같은 게 파여 있거든요? 이게 아마 스피커 아닐까? 그쵸? 양 옆에 스피커가 짱짱하게 나오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스피커를 강조하는 거 보니까 궁금하긴 해요. 제가 구입은 못하겠지만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오, 힌지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짱짱하게 되어 있네. 스테인리스 회전축에다가 고강도 프레임. 힌지가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약간 튼튼하게?
쉽게 고장 날 것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생긴 걸 보면 부담 없는 650g 경량 무게. 650g이 경량인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배터리는 짱짱하게 들었어요. 8600mAh라서 이거 진짜 보시면 이거예요. 이게 모든 걸 말하고 있어. 약간 캠핑 같은 거 가가지고 친구라든지 뭐 연인이라든지 같이 이걸로 영화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이런 거 봐라, 이런 용도로 아마 만든 태블릿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 예상에는. 왜냐면은 요즘 태블릿이 다 상향 평준화 되고 해가지고 화면도 크게 나오고 그렇긴 한데 사운드 쪽에 그렇게 특화된 모델이 잘 없긴 했어요. 근데 요런 거 있으면은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겸용, 휴대용 모니터 겸용 요런 걸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저지연 레노버 터치펜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별로 끌리지는 않고요. 이걸로 필기를 할까 이 태블릿으로?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있어서 나쁠 건 없겠죠? 제품 사양 보죠. 제품 사양은 대충 요렇고 무게가 650g에 프로세서가 헬리오 G99. 이럴 줄 알았다. 헬리오 G99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태블릿 소개시켜 드릴 때 몇 번 이거 G99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상을 본다거나 뭐 웹서핑 한다거나 요럴 때 그렇게 꿀리는 사양이 아니긴 해요. 근데 또 약간 고사양으로 뭐 게임을 한다거나 어플을 돌린다거나 할 그런 사양은 또 아니긴 해. 그래가지고 약간 캠핑용, 놀러가서 차박용, 여행용 요런 걸로 밖에 나가가지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요런 용도로 쓰기에 적합한 프로세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한 22만원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요거보다 조금 좋았으면 어땠을까? 이게 870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카메라는 뭐 8메가픽셀이고 뭐 별로 놀라울 건 없고 어쿠스틱 아키텍처 뭐 JBL 중저음 유닛에 고음 유닛에 뭐 부스트 스마트 어쩌구 스피커를 엄청 강조한 모습이 보이죠. 4W 스피커 4개에 2.7W 스피커 4개. 야 이거 스피커 유닛이 8개야? 장난 아니다. 뭐 어쿠스틱 챔버에 뭐 주파수 응답 범위에 라인란드 풀케어 인증 하이레스 인증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예 난리 났죠. 요런 제품인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스피커 음질에 몰빵한 모델인 것 같아요. 궁금하긴 해 진짜. 음질이 어느 정도일까?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프로세서가 살짝만 더 좋았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여행용, 캠핑용, 차박용으로는 또 요만한 게 없을 것 같긴 해요. 예. 왜냐면 일반 태블릿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리가 약간 울리고 명료하게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요 태블릿 제품이 잡아준다면은 나름 수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지금 벌써 5월이고 뭐 6월, 7월, 8월 이때 막 놀러 가고 하실 분들 많은 계절이긴 한데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아마 잡아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게 5월 신상 레노버 샤오신 스튜디오 패드 11.5인치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 중국 내수용 모델이에요. 글로벌롬은 아마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궁금한 제품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레노버 샤오신 패드 2024 뉴 컴포터블 버전 11인치. 가격은 184,000원인데 역시나 토스페이 할인 받으면 아마 한 16만원? 요 정도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15만원, 16만원? 요 정도로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샤오신 패드 2024 시리즈 사양 비교. 샤오신 패드 2024가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샤오신 패드 2024 이건 옛날 버전이고 샤오신 패드 2024 컴포터블 스터디 버전이 있었다고 하고 요번에 나온 건 요 샤오신 패드 2024 컴포터블 버전 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면은 스크린이 11인치 E페이퍼라고 그래요. E페이퍼. E페이퍼가 뭐야? 보면은 에이지 나노급 에칭에 다중 레이어 확산 95% 눈부심 반사 저감에 초광각 가시각도의 하드웨어급 저 블루라이트에 플리커 프리 DC 조광. 그러니까 약간 화면을 오래 볼 일이 많으니까 그때 약간 눈의 피로라든지 그러니까 반사 처리 이런 거에 좀 특화된 모델인 것 같아요. 하드웨어는 스냅드래곤 685, 스냅드래곤 685, 아까 거는 G99였죠. 스냅드래곤 685나 G99나 대충 비교해보면 요 정도 느낌입니다. 스냅드래곤 685랑 G99, G99가 살짝 좋긴 해요. 그치만 스냅드래곤 685도 뭐 유튜브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요럴 때 문제가 있는 사양은 아니죠. 어쨌든 이거는 약간 태블릿으로 책 같은 거 오래 보실 분, 약간 필기 같은 거 하실 분,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인 것 같아요. 컴포터블 버전. 이페이퍼 디스플레이라서 약간 반사들을 많이 줄인 것 같고 저 블루라이트라서 뭐 눈의 피로를 뭐 약간 저감해주고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써있죠? 일반 태블릿과 달리 적은 빛반사로 눈의 피로를 완화해준다. 뭐 아이패드도 뭐 나노 텍스처 글래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물론 그거랑 비교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 샤오신 패드도 한다. 빛반사 적은 디스플레이 만든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빛반사가 다르다. 시야각도 훨씬 좋다.
이런 디스플레이에 특화된 모델이 레노버 샤오신패드 2024 컴포터블 버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 레노버 샤오신패드 컴포터블 버전은 태블릿으로 책 같은 거 오래 보시는 분, 만화 같은 거 오래 보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 잉크로 된 아예 이북 리더 전용 모델이 있긴 한데 걔네들은 또 약간 쓰임새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정말 책 보는 거밖에 안 되는데 책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요 이페이퍼 모델 레노버 샤오신패드 컴포터블 버전, 내가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만화 요런 거 자주 본다 하시는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양적으로는 특별할 건 없습니다. 무게는 465g에 퀄컴 스냅드래곤 685가 들어간 모델이고 이것도 역시나 90Hz 주사율 모델이네요. 특이점은 요거는 이제 e-paper 스크린이 되겠죠. 그리고 얘도 쿼드 스피커에 돌비 애트모스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배터리도 7040mAh고 충전은 20W로 되네요. 그래가지고 요번 샤오신패드 신 모델이 약간 특정 타겟층을 노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 샤오신 스튜디오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음질 중시 모델, 그러니까 캠핑 가거나 내가 영화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야외 나가서 약간 액티비티한 활동을 할 때 사운드를 좀 중요시 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을 타겟으로 잡은 것 같고, 요 샤오신패드 2024 뉴 컴포터블 버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로 책을 많이 본다, 만화 같은 걸 많이 본다, 뭐 웹툰 같은 거 자주 본다, 공부를 이걸로 한다, PDF 파일 같은 걸 오래 보고 있다,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샤오신패드 자체가 그렇게 비싼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화된 모델을 내놓으면 나름 수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생각해봤는데 내가 태블릿을 샀는데 보통 내가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주로 보고 있더라 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운드 특화된 모델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태블릿을 산 이유는 PDF 파일을 오래 보거나 약간 원서, 공부할 때 쓸 자료 요런 걸 자주 본다거나 아니면 이북을 자주 읽는다거나 웹툰을 자주 본다거나 요런 용도를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페이퍼가 탑재된 요 컴포터블 버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 레노버 샤오신패드가 특정 작업에 특화된 태블릿 모델도 약간 파생형으로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레노버 샤오신 스튜디오 패드 음질에 굉장히 특화된 요 모델이 좀 궁금하긴 해요. 난리를 쳐놨어 보면은 사운드가 어쩌고 뭐 JBL 튜닝이 어쩌고 뭐 난리를 쳐놨는데 정말 어떤 음질일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이렇게 5월 신상 레노버 샤오신패드 신모델 두 종을 살펴봤습니다. 나름 신선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만져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